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은 죽음으로 가는 오솔길로 여러분을 아,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다니. 인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꼭 그렇게 피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죽음. 아, 그리고 이제 죽음을 거의 경험하신 분들, 네, 그분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통해서 연구한 뭐 그런 결과. 아, 그래서 지금 죽음 뒤에 삶이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이제 책으로 써내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후생이라는 책에서 결국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어떤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삶인데 이것은 아주 짧은 기간이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치에 있다가 나비가 되듯이 그런 어떤 계속해서 이제 뭔가 성숙해져 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죽음 그래서 이후는 훨씬 더 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 자체가 인간이 만드는 개념이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랄까, 의의가 뭐냐. 결국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또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근데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마지막에 할수 있는 것은 뭐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아무 손발을 좀 움직이지 못한다더라도 내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라도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희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 삶의 의미는 획득된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 자체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잘 산다는 건 뭐냐?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 무조건적인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것이 이제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배우는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세상을 학교로 친다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학습 과목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도 겪게 되고 상실감도 가지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좀 병을 앓기도 하고 사고를 겪기도 하고 주변에 친한 분들 잃기도 하는데 이럴 때 보통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죽음의 5단계, 분노의 5단계설 이분이 한 거죠. 아, 그래요? 우리가 제일 처음 어떤 당신이 이제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부정. 아니면 당신 지금 재산이 다 날라갔습니다. 부정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그다음 두 번째 부정하거나 분노. 분노하는 거죠. 아, 분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하면서 분노를 하는 거죠. 세상에 분노하고 신에 분노하고 막 그러다가 세 번째 슬픔. 울어요? 부정 분노 그다음에 어떻게 설마? 됩니까? 타협을 시도하지 협상. 아, 타협. 협상. 아, 요것만 해주면 신이시여 나에게 이것만 만장해 주면 내가 그네 번째가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협상을 하다가 결국 안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 좌절을 통해 가지고 결국 체념을 하게 되는 거고 좌절과 체념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보통 수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뭐 죽음의 5단계, 분노의 5단계, 비통의 5단계 하는데 이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말했을 때는 이게 뭐꼭 순서대로 간다는 건 아니고 이게 다른 게 먼저 올 수도 있고 또 이게 뭐 부분적인 것만 나올 수도 있고 다꼭 그게 뭐 수식처럼 공식처럼 들어간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대체로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왜그 말을 했냐면 결국 사람에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고통이라고 할까 이런 게 선물이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분은 이거는 뭐 서양의 전통입니다. 서양의 희랍 비극도 항상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지혜에 도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고전들 보면 파테이 마토스는 말을 하죠. 파테이 마토스. 인간은 시련을 통해서 결국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시련 없이 얻어진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난이 결국 너를 강하게 키운다. 강철을 결국 만드는 것은 끊임없는 당금질이 강철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모든 것은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이다 보면 어떤 것도 고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공자의 말하고 똑같죠. 그 공자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성인이라는 것은 누구냐 이거죠. 성인이나 군자는 뭐냐고 했잖아요. 하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늘도. 자, 하늘이 이 성인 군자를 시험한단 말이죠. 막그 질병도 보내보고, 이 사람 막갈 길을 계속해서 막아보고, 가족들도 아프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악플도 달아보고. 네, 악플도 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꿈쩍 않는 거예요. 성인은 항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도 어쩔 수 없는 거다. 바로 이런 거죠. 모든 것들을 다 나의 성장의 선물로 받아들인다. 그게 결국 이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가장 잘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결국 죽음 체험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런 근사 체험이랄까, 이런, 최후 이탈 체험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는 죽는다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 상태 해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데 별로 두려워하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 예전에 우리가 그 불멸의 열쇠라는 네. 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엘레오시스 제2 때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보리 음료 같은 거 네. 환각제 마약 먹고 마약.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독교 뭐 초기 여러 가지 때 보면 포도주 것도 네, 약간 네. 칵테일 이런 걸 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불멸의 체험을 하게 된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확 죽여버리고 바로 이런 거죠. 그런 걸 한번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죽을 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을 때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죽음이 나를 다 엄습해 오더라도 나를 다 잠식하지 못한다. 이런 걸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키블로스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죽어갈 때 집으로 옮겨줬다고 하거든요. 네. 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자기가 익숙한 공간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같이 간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결국 이제 그러니까 죽을 때 혼자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더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블로로스가 이제 어린이 환자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임사 체험을 지켜봤는데 네. 그 중에 보면 어떤 여자애 어린 여자애 꼬마가 이제 임사 체험을 하고 나서 그 경험을 안 틀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자기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쭉 내가 뭐 빛의 사회가 가는데 어떤 남자애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오빠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 오빠 없잖아. 근데 그 이야기 듣고 이제 부모가 우는 거예요. 아 먼저 간 애가 있구나. 근데 얘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죽은 오빠가 있는데 절대 그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고 다 모든 이제 사진이고 모든 걸 다 없앴는데 어떻게 얘가 이걸 알고 오마이 임사체험 오마이 임사체험 네. 너무 신기해. 아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떠올랐다 이건 아는데 이 전혀 이 소년은 전혀 몰랐어. 그 소년은 정말 몰랐어요. 엄마 아빠가 몰래 얘기하는 걸 듣지도 않았어. 그 얘기하려고 그랬죠. 약간 아니 그 부모는 어떻게든 얘기를 애한테 안 했겠지. 네. 그러나 아마 둘만 있을 때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아이에게 직간접적으로 어떻게든 들어갔다. 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럼 어린아이가 죽어갈 때 보통 그럼 소망사고다 지가 원하는 게 나타나면 그럼 엄마 아빠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보통 흑인 아이들은 엄마 아빠 대신에 이모나 할머니를 제일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키워준 게 이모 할머니가 많으니까. 흑인? 흑인 아이들. 아 그래요? 이모 할머니가 제일 원하는 거죠. 네.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백인 중산층들은 엄마 아빠를 원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 임사체험할 때 부모가 먼저 안 죽으면 절대 부모를 못 봐요. 안 나타나거든요. 아무리 데이터를 봐도. 뭐 뭘까?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엄마 아빠가 죽어야지 한 시간 전이나 죽어야지 애가 엄마 아빠 나타나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당신이 죽었을 때 누가 나타나는가를 결정한 요인은 그 사람이 단 1분이라도 당신 먼저 죽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보다 1분 먼저라 죽어야 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는 이 조건이 해당이 안 된대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 아이들 당연히 엄마 아빠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거든요. 살아있습니다. 이거 지금 과학적으로 막 해석하고 싶죠? 네. 안 돼요? 저는 이 만약에 뇌가 죽은 어차피 내가 지금 죽고 있다는 걸 뇌가 알고 있다면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니 어쨌든 그 무서운 길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죽은 사람 아는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건 좀 과학적으로 약간 그럴듯한데? 네, 그럴듯해요. 제가 좀 모르는데 고마워요. 살려줘서. 아, 네네. 아니면 이제 그럴 수는 있죠. 우리가 엄마나 아빠는 예를 들어 매일 보잖아요. 네. 거의. 네. 자주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매일 보니까. 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내가 상상을 해야만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상상을 했었어. 그러니까 그 상상의 결과 혹은 내가 상상했던 그리고 그렸던 사람 그런 게 더 기억에는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더 강하게 자리 잡을 수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건 혹시 아니었을까? 아니 뭐 그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뭐 지금 말씀대로 네. 내가 위기의 순간에 보통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은 거는 이제 부모를 넘어서는 좀 더 큰 힘들 종교적인 어떤 성인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 게 그런 해석하자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엘리자베스 키블러스는 결국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럼 나의 사명은 뭐냐 이거죠. 키블러스 박사의 사명은 뭐냐.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죽은 환자가 몇 달 전에 열 달 전에 죽은 환자가 자기에게 나타나 가지고 지금 이 연구를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직접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놀래 가지고 이거 환각인가 싶어 가지고 글까지 써달라 했다는 거예요. 글 좀 써달라고. 그러니까 글을 쓴 그 편지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자기가 이제 이 책을 쓰는 순간까지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과하니까 뭐 어떻습니다. 어떤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 달 전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절대 이 연구 그만두시면 안 되고 이 자기가, 박사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키블러스에게. 자기가 이게 너무 이 꿈과 같아가지고 짧은 글이라도 하나 써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글을 써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직도 그 메모를 난 가지고 있다. 꿈속에서 본 메모죠? 아니 현장 실제로 그걸 가지고 있다고요. 그 종이를. 진짜요? 네. 자기가 썼겠지. 그거 아니야. 그 누가 쓴 건데요? 그 물리적으로 그게 되게...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 그 영혼이 와서 썼다고 보는 거죠. 네, 그. 네, 하여튼.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가장 원하고 바랬던 그 무엇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선 씨한테 누군가 와서 임사 체험이라는 게 반드시 임사에 관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마 지선 씨한테 오면 뭐 성우 관련된 뭐 이런 걸 해달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본인이 바랬던 혹은 본인이 그렸던 뭐 이런 것들이 내 뇌 속에 있었고 그게 죽는 순간 나에게 좀 나타나는 거. 난 그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생한 이제 우리가 키블러로스 박사의 뭐 여러 가지 신뢰를 한다면 뭐 이제 이렇게 책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네. 자 그래서 자기는 어쨌든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두려움이 없는 좀 개방적인 마음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한 번뿐인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한 번뿐이면 끝이야. 그러면 가벼워지는 거죠. 참을 수 없이 가벼워져. 지 마음대로 행동해도 끝인데 뭐 한 번이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I'm my least kind man. 한 번뿐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는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봐. 함부로 행동 못하겠죠.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된다 하면 어이구 나 이거 함부로 행동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뿐이고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 네네.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뭐냐 이거죠. 인생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삶도 항상 그 긍정적인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만약 신이 있다면 막 형벌을 내리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열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비열하게 행동하겠냐. 너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버린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임사체험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 뭔가 TV 스크린 같이 이런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기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어떤 행동들, 언동들, 사람들에게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스스로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럼 결국 네가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네가 지옥을 만드나 천국을 만드나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삶과 죽음, 죽음 뒤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뭐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어떤 비극적인 죽음들, 그리고 죄 없는 어린이들의 죽음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좀 이해가 우리가 좀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성을 좀 깨달아야 된다. 영성, 스피리추얼한 영성들. 예, 그게 뭐냐?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특정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뭔가 훨씬 위대하고 우주를 만들고 삶을 만든 어떤 존재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우리도 그 존재의 어떤 의미 있는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소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울이 결국은 큰 의미에서 어떤 스피릿이라고 해야 될까? 다 같이 이제 긴밀한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주 고귀한 존재다. 뭐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건 다 뭐 어느 종교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하게도 인간의 그 우리가
그 사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에 네. 그 사단이라는 이니에지의 어떤 그 성들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이제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거고 다 그런 식의 또 불교는 우리 또 불성이 있고 하듯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죽지 않고 오히려 이런 어떤 죽음의 순간에 나비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아무리 친한 이제 환자들이라도 죽은 사람들을 볼 때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롭게 날아갔고 이 육신은 하나의 어떤 껍데기, 철진한 외투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원론적이죠. 이원론이잖아요.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혼과 육체가 다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해서 조각조각 내볼 수 있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육체를 실험하고 이런 게.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 그 일본에 2011년 쓰나미 났지 않습니까? 쓰나미 나왔고 부인이 이제 실종이 된 거예요. 뭘로. 그 지금 67살 된 이제 거의 버스 운전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스킨스쿠버를 배웠대요. 지금까지 650번을 들어갔대요. 부인을 찾기 위해서. 어떡해. 아이고 사실 10년이 지났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이 훨씬 지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부인을 꼭 나는 찾아서 우리 집으로 데려갈 거야. 650회를 지금 계속 잠들어 하고 여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거는 이론론이거든요. 동양은. 그 몸에 영혼이 같이 있다고. 아, 물속에 이제 영혼이 그러니까 있다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들이. 여기는 느낌 없어. 이미 자유롭게 영혼은 날아갔어. 육체는 하나의 철진한 계절 옷이다 이거죠. 근데 동양에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야 되고 어떤 머리카락이라도 우리 끈져야 돼. 우리도 구사할 때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죽었다 이러면 구슬 해가지고 촥 해갖고 뭐 예, 끈져 오지 않습니까? 아, 이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왔다 이렇게 해서. 파묘도 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나온 네. 사실 뭐 그 시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네, 네, 네. 네. 참 우리는 그게 또 열광하는 거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또 그런 이론론적인 생각들을 네. 참 갖고 있는 거죠. 요 네. 자리를 잘 써야 뭐 그렇죠. 후손들이 잘 풀리고. 네네. 자, 어떻든 이런 것들이 결국 뭐 우리가 뭐 말하지만 현대 의사들은 아, 이거는 뭐 뇌파가 이게 좀 측정이 좀 제대로 못 돼서 그런 거다. 아주 미세해서 측정을 못 해서 그런 거고 죽었다고 하지만 이게 기능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지만 네. 뭐 여기서는 아까도 뭐 뺑소니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각장애인들의 체험들을 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든 이런 임사 체험이랄까, 종말 체험이랄까, 종말 체험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과연 이제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네.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봅니다.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할 때 종교적 형상이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린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보통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종교적 형상 아닌 경우는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장 사랑했지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빛을 경험하게 되고 이 빛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느끼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우리는 다시 이제 끈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은 그냥 자유롭게 그 다른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거고 끈이 이어진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 근데 이제 키블로로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그 사람마다 고유한 에너지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에너지 우리 적외선 이거 보듯이. 그래서 보여가지고 이게 뭐냐면 빛과 색깔과 형태와 모양이 서로 다른 막 이런 막 너울너울거리 눈속에 너울거리 사람마다 이게 다 보인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네. 적외선 카메라 보듯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였는데. 그래서 그런 에너지 패턴들 보다 보면 정말 사람은 홀로 있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낀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한번 다루면 좋겠습니다만 그 프리초프 카프라라고 이제 물리학자인데 그 우리나라 번역된 제목은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뭐라고 할까 우주적인 춤을 춘다고 하거든요. 우리 입자들이 네. 우주적인 춤을 춘다고 하거든요. 우주의 춤을 춘다고 하는 네. 마치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기가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치 뭔가 너울너울대듯이 그런 에너지 패턴들이 있고 그런 패턴들 속에서 결국 이제 자기는 새로운 존재들의 어떤 출현들을 예감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결국 뭐 그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특별한 다른 명상을 하고 다른 걸 하지 않았는데 결국 환자들 1000명의 죽음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것들이 결국 이제 하나의 명상의 한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결국 나의 사명은 무엇이고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들을 이제 결국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죽음학이라는 것들에 이제 하나의 어떤 태도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건 뭐 지금 말씀대로 좀 여러 가지 이런 에너지 패턴을 본다든지 죽은 10달 전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네. 그걸 하는데 그 이렇게 좀 그래서 약간 수그러들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뇌의 망상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 그 이번 알렉산드라고 바로 이제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하버드 네. 의대 교수 그것도 신경외과 뇌신경 이런 걸 다루는 이 교수가 결국 2008년인가 9년에 임사체험을 하고 이 책을 2010년대 초반에 썼거든요. 네. 이러고 나서 또 사람들 관심이 확 또 서서 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버드 의대 교수 신경학과. 네, 그러니까 신경외과. 신경외과. 그리고 직접 이 사람이 우리 지금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임사체험을 했어. 그리고 책을 썼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사람들이 재미가 있어진 거죠. 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책을 지금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편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제 Proof of 그 Heaven이고 천국의 증거고 두 번째는 이제 Map of Heaven 해가지고 천국의 지도인데 이 제가 이제 본 거는 첫 번째 책은 예전에 봤고 두 번째 책을 봤는데 그 두 번째 책에서는 이제 결국 이제 서양의 어떤 지적 전통 속에서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사후 세계라고 할까 이걸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바로 임사체험의 아버지 하면 누구가 될 것 같습니까 서양에서? 임사체험의 아버지가 있어요? 네네. 예수 아니에요 예수? 더 오래됐습니다. 더요? 예. 임사체험의 아버지. 네, 그러니까 근사체험 이런 것들을 최초로 이제 문서화. 아, 문서화를 기록을 했다고요? 한 사람이라고. 플라톤 가까요? 플라톤입니다. 예. 이데아. 네, 네, 네. 오요. 어떻게? 찍어도 잘 맞아. 그래가지고 1대1 그거.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데아가 사실 영적 세계가 될 수 있겠죠. 이원론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 사실 플라톤이 국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 아르메니아. 병사인데 에르라는 사람 이야기를 썼다고 해요. 이 사람이 전투 중에 부상당해서 이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화장용 장작 때문에다가 시신 올리고 불 딱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상한 세계를 갔다 왔다. 그곳은 지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했던 선행과 악행, 이 영혼이 재판받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플라톤이 이제 이야기를 국가에 채로가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뭔가 우리도 정말 아름다운 세계에서 우리가 왔다 이거죠. 이 지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을 고요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참 생각을 한다면 그때 그곳에서 우리의 기억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게 아남네시스라고 하죠. 아남네시스. 회상. 아남네시스. 아. 회상을. 회상을 쫙 하면 상기한다 이거죠. 그 옛날에 우리 이데아의 그 우리는 이데아에서의 그 아름다운 존재였다. 완전한 존재였다. 근데 지상에서 지금 우리 몸에 이 몸이란 감옥에 족쇄에 갇혀있다. 그래서 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감옥에서 벗어난다. 얼마나 좋은 거냐 이거죠. 이대로 다시 돌아. 근데 이 플라톤의 이 사실은 이제 사후 세계랄까 죽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 의미 부여를 하게 된 거예요. 플라톤 이전에 고대 호메로스 같은 경우는 죽음을 엄청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킬레우스가 그 영웅이 그 하데스의 세계에 가서 뭐 그 저승 세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만, 아이고 자기는 여기서 왕하느니 저 지상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농부의 종이 되더라도 노예가 되더라도 그걸 하겠다고 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어스스하다고 봤어요. 아싸한 뭐 풀밭에 돌아다닌다 이거죠. 유령들이 네. 뭐 엘리시오나가 좋게 뭐 영화도 있습니다만 엘리시오는 그나마 좀 좋고 보통은 뭐 아스포넬 들판 해가지고 좀 막 그냥 어스한 이렇게 황량한 들판 같은 데서 그렇습니다. 영혼들이 이렇게 쭉 그럼 떠다니고. 목이 잘린 이제 사람들은 네. 그 영혼도 목이 잘린 채로 돌아다닙니다. 아. 그래서 항상 잘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별로 안 좋게 봤는데 플라톤은 이제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 거죠.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주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호메로스가 이게 죽음의 세계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니까 플라톤이 어떻게 보면 아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 플라톤이 좀 죽음의 세계 사후 세계가 좋다고 보니까 또 그거에 또 그거 너무 나가는 거예요 극단화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지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지상의 존재들은 다 절대 악이야. 다 좋은 거는 이데아에 다 있고. 네네네. 그
그러니까 이게 또 부작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그런 것도 이 대학 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논의 생긴 거죠. 현세 다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이 다 모든 것들이 있고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결국 만약 사후 세계라고 할까 임사체험도 그렇게 사실 크게 보면 우리 인간이 계속 한 방향으로 갈 때 또 좀 요 방향으로 끌어주는 거 있잖아요. 너무 과학 물질이 극단화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전에는 너무 종교가 믿으라 믿으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믿으라 믿으라 해갖고 중세 천년이 오니까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의심하자 됐잖아요. 모든 걸 의심해야 된다. 근데 의심했는데 딱 하나 남는 게 이제 생각하는 나의 확실성은 남는다. 그죠? 존재. 내가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요거 하나만 남더라. 이거. 네. 그러니까 믿으라 해가지고 너무 반작용의 의심을 한 게 된 거잖아요. 그게 과학을 만들어내니까 또 너무 이게 나가버리니까 지금은 요즘 다시 또 사후 세계랄까 이런 것들로 또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깔려 있다는 거죠. 서양 문명사에서는 이제 사후 세계랄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 불멸의 열쇠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그 엘레오시스 비교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초기 이제 기독교 그리고 그 종교들이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식에서 결국 뭔가 한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걸 이거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기독교 세례 의식도 그렇게 봅니다. 아... 세례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약간 저 침례 같은 거. 예. 물에 한번 빠졌다. 물로 예, 빠지고 씻어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때를 지금까지 네 삶의 때를 그게 다 벗겨낸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죽이고 새롭게 이제 태어난다. 우리가 항상 우리도 정성을 치성을 들려 얻었습니다. 목욕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 벗어내고 나를 죽여야 된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새로 태어난다. 항상 그래서 이제 이런 물의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저번에 이제 박문호 박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성년식 있죠. 네. 이니시에이션. 아이에서 어른 될 때 네. 어떻게 해야 어른이 됩니까? 성년식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던 소년적인 것, 약하고 부드러운 것을 죽여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소설들의 주제, 지금 성년식 안 하잖아요. 현대 문명사. 우리 뭘 안 했냐? 그 소설을 보면서 위대한 개츠비 그런 거죠. 위대한 개츠비는 뭡니까? 닉 캐로와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자, 내가 이제 세상을 이제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아버지가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다 너와 같은 조건에서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처럼 유복하게 자랐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 사람들은 사연이 많단다. 항상 너는 그런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개츠비를 만나잖아요. 네. 개츠비 만나고 너무너무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보고 하지만 그리고 개츠비가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죽고 비참하게 죽고 정말 이런 걸 보게 되면서 결국 니 캐로와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의 그 세상에 대한 낙관적이고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다가 아니야 이제 알게 되잖아요. 내 속에 있던 착하고 부드럽고 연약한 걸 죽이고 이제 나는 어른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소설과 영화 이걸 통해서 성년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죽여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걸 죽일 때 우리는 청년이 됩니다. 그래서 네. 모든 소설이나 우리가 영화 좋아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 그런 걸 좀 좋아하잖아요. 내 속에 있던 뭔가와 결별하고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나의 길을 가련다. 이게 사실은 이 구조입니다. 항상 우리는 뭔가를 죽이고 다시 해야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요게 결국은 서양 문명사에서 쭉 오게 된 것이고 네. 그 임사체험도 이런 것들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사체험은 대부분 기쁨이라는 거예요. 임사체험이. 대부분 기쁨이라는 게 결국은 뭐 이런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나의 것들을 해서 단절하고 새롭게 뭔가 시작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기쁨의 어떤 네, 경험으로 네. 좀 가득 채워지는 거 아니냐. 임사체험하고 나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은 좀 많이 달라졌나요? 예, 보통 체험한 사람들 한 10% 정도 체험을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 이제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부랄까 나눔이랄까 이런 방향으로 많이 바뀐다고 하죠. 죽을 뻔했네. 그렇죠. 아, 죽음 아무 소용없다 이런 게 이제 완전 체화되는 거군요. 그렇게 보통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임사체험이 근데 불쾌하거나 찝찝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씀이신 근데 거죠?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 다치마나 다까지 챙겨보면
어떤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요. 세 번의 임사체험을 한 거예요. 이분은 뭐 뇌졸중도 앓고 뭐 심장 심정지도 하고 세 번 임사체험을 했대요. 근데 이게 그때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처음 두 번 임사체험 할 때는 따뜻한 이불에 그냥 탁 이렇게 따뜻한 데에서 놓으니까 그 임사체험 할 때도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쾌적하고. 근데 세 번째 임사체험 할 때는 그때 뭔가 날이 좀 추웠는데 얇은 옷 한 벌만 입히고 아주 추운 베드에다가 있어 놓으니까 그 임사체험 할 때 너무너무 추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이럴 때 쾌적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뜨거운 막 이래 있으면 불지옥이구나. 불지옥 들어가는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바다는 안 돼. 아, 아 그런가? 어디서 죽어? 바다에 들어가 죽었는데 물고기 깡 해봐요. 아니면 그냥 마약을 한번 이빨에 한번 하고 갈까? LSD인가? 맞아요? 뭐 그런 거. 그게 뭐, 근데 그것도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거는. 일정한 그쵸, 양을 그쵸. 바로 정신이 있고 제 의식을 네. 제가 그렇죠. 의식은 통제가 안 돼요. 그래 돼버리면 그거는 이제 아 근데 내가 원하는 죽음은 아니에요. 기절하고 죽는 거죠. 기절하면서 죽는 거예요. 아, 뭐 좀 적당한 방법 여러분께 한번 아이디어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 책에 나오는데 어떤 형태로 죽고 싶느냐 이럴 때 사람마다 참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다치마나 다카지 같은 경우는 코끼리의 죽음처럼 난 죽고 싶다. 코끼리? 코끼리들이 왜 자기가 죽을 때 되면 네, 자기 아, 밀렘에 이제 네. 혼자 떠나잖아요. 아, 혼자 떠나든가요? 네, 혼자 떠나죠. 아. 혼자 떠나면 그 자기의 선배 코끼리들. 코끼리 무덤. 네, 거기에 가면 상아와 이런 것들이 촥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자기가 혼자 고요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런 죽음을 아무도 모르게 가고 싶다. 이런 죽음이 있고, 우리 연암 박준 선생은 아주 죽음이 재밌었습니다. 죽을 때 모든 사람을 다 불러요. 자기 이제 친구들, 지인 불러갖고 잔치를 열어요. 자기는 누워가지고 죽어가면서 사람들 보고 이제 술 마시고 떠들고 놀아라.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읊고, 그런 시끌벅적하면서 자기는 탁 죽어. 그게, 그걸 자기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거 좋은데, 문제는 그때 안 죽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는 없잖아, 파티를. 아,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이제 보통 죽음을 임박할 때. 아나, 자기가? 아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 나는 내일 좀 간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 근데 생활을 규칙적으로 한 사람일수록,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 난 아무래도 좀 곧 갈 것 같다.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아, 그럼 뭐 그건 괜찮아요.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고 나는 그 잔치를 보면서 가고.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 의대 아주 유명했던 교수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평소에도 기행으로 유명했대요. 기행은 아니고 아주 상식적인 행동이죠. 주차구역 아닌데 주차하고 있는 권력층 차 있으면 몰래 가서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이브 들고 와서 차 펑크 내버리고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아주 이제 뭐 정의롭고.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 이제 그거 하고 이럴 때 버스를 타고 이제 마지막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테이프가 탁 트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장례식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한 시간 동안 자기 살아온 이야기 당부하고 싶은데 죽기 전에 다 녹음하고 사람들이 너무 박수치고 좋아했다.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참 좋은 장례식을 이제 미리 기획을 하는 거죠. 네네. 뭐 그런 큰 미련은 없습니다만 여튼 아 그게 문제예요. 저는 이제 왜 그 누굽니까 그리스인 조르바, 네. 조르바 너무 멋있었잖아요. 마지막 소리 고함 지르고 호요하고 죽잖아요. 서서 그러니까, 찬밥을 보며 그 정도로 이게 강건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데 했어 포효를 근데 안 죽었어. 그래서 또 쓰는 거야 비실비실대 얼마나 이거 좀 없어 보이니. 그러니까 아, 뭔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딱 그거 알면 좋은데. 네. 자, 근데 그러니까 결국 죽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죽음은 반드시 필연적이다. 누구에게나 온다. 이건 맞는데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특징이 죽음은 예측 불허잖아요. 이게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우발적이니까. 아, 그게 좀 싫은데. 나는 죽을 때 그냥 남편이 손 꼭 잡아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제일 소망이에요. 소박도 하다 소박도 해. 아니 그 한 50년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그게 그렇게 좋아? 네. 그냥 손 꼭 잡고 안녕. 그래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저요? 네. 아, 저는 진짜 그냥 제가 일단 죽는 거를 제가 좀 일단 알아야 되고 네. 내가 지금 죽는다는 사실을 만약에 내가 그냥 의식도 서서히 흩어져 가면서 내가 죽는 거 모르는 것만큼 싫은 죽음이 없어요. 네. 일단은 제가 알고 아 지금 가는구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요쯤에서 그냥 죽는 방법을 딱 택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 네. 정도가 이제 제가 바라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게 근데 이제 보통은 이게 요즘 같은 경우 현대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그 예전에는 아까 말씀대로 죽기 직전에 갑자기 의식이 좀 돌아와가지고 뭔가 갑자기 정말 또렷또렷하게 말도 하고 이랬다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기록들 봐도 요즘 그게 안 돼요 잘. 왜냐면 워낙 의술이 발전해가 병원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의 모든 걸다 살려놓으니까 모든 기력을 다 뽑아버리니까 마지막 이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래요. 그럼 정박님은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는지, 정박님은 어떠신데요? 아니, 책 저는, 앞에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아까 연암 박주원 같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일당부 팬들 쫙 모아놓고, 책들 이렇게 하나씩 마지막. 아, 근데 어떤, 나눠주면서 주고. 그 댓글을 봤는데요. 일당부 팬분이 쓰신 댓글인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본인이, 제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신 분인데, 내가 죽을 때, 일당백 이런, 탁, 이걸, 파일을 틀어놓고, 자기가 탁, 그걸 들으면서 죽고 싶다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야, 참, 그런 분도 계시구나. 마지막 이러더라고요. 예, 순간에. 자기가 듣고 싶은, 좋아하는 이, 에피소드를 틀으면서 쫙 하면서 죽고 싶다고. 그래서, 그 와, 에피소드에 이런. 내가 커피 광고하고 있으면 어떡해. 마지막 순간에. 좋죠, 뭐. 자, 일당백 커피가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합니다. 이 순간 한다고? 1kg 커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잔학교, 잔학교. 여러분 영혼의 무게 1kg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영혼까지 마지막까지 안내해드릴 가난히 모셔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시는 길 1kg 커피가 잘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네. 아, 그 마지막에 딱 네. 죽으면서 자 이제 영혼이 천국 그렇게 막 가는데 이렇게 컵에 이렇게 네. 빨대 빠르면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가면 진짜 좋겠다 기분. 죽을 때 뭐, 죽을 너 때. 어떻게 들고 가요? 근데 죽기 직전에 네. 그렇게 좋은 향이 난다면 네. 좋겠죠. 아, 맞아. 커피야. 그리고 추억이 쫙 그 커피를 마셨을 때 모든 순간들이 네. 쫙. 파노라마처럼. 맞네요. 이제는 제사 지낼 때도 그냥 향 피우지 말고 커피 향으로 맞아. 이제. 고인이 맞아요. 좋아하셨던 향 올리는 언제까지 그거 거지. 이렇게 태울 겁니까? 그쵸. 차례니까 차를 올려야 되니까. 아, 커피가 그러네. 차잖아요. 아, 그러네. 진짜 커피 향으로 이제 조상님들 네. 모시시고, 이제는 제사상에도 커피를 좀 좋다. 올리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유언으로 좀 남겨주세요. 예. 아, 내 차례상에는 1kg 커피. 다른 커피는 좀 싫다. 1kg 커피. 아, 지선 씨도 좋습니다. 자. 네. 자, 결국 지금까지는 이제 뭐좀 이제 이븐 알렉산더 박사나 그리고 저기 엘리자베스 키블 로스 같이 좀 사후 사후세계를 있다. 긍정하는 입장인데 이제 다치바나 다카시 그래. 죽음은 두렵지 않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 전쟁과 평화 돌토기 소설에 나옵니다만 거기도 이제 전쟁을 앞두고 막 군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죽음이 왜 두려운가?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 뒤에 무엇이 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불확실하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죠. 불확실하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내 생각하고 정확히 일치하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 문제를 우리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된다. 그리고 그 죽음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힌 거는 철학에서 바로 20세기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까미가 철학의 근본 문제는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자살의 문제다. 자살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철학의 근본 문제지. 막 정신이 먼저니 물질이 먼저 이게 아니라 결국 죽음을 배제하고는 진정한 삶을 논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실존주의 첫 번째 질문이고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나온 거겠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결국 나온 거죠. 자, 결국 그러면 사후세계는 존재하느냐 마느냐. 그냥 이제 다치마나 다카시는 약간은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이다 이거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자기는 이제 그런 입장이다 이거죠. 사후 세계는 말하고 싶지만 침묵해야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기독교를 믿으면 뭐 이렇게 하고 또뭘 믿으면 이렇게 가니까 이걸 내가 뭐 말하기는 그렇다. 그리고 사실 또 공자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나는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말하겠냐. 우리는 좀 그런 게 강하죠. 삶도 모르는데 뭐 죽음을 어떻게 말하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침묵을 하고 보통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뭔가 죽음 뒤에도 그냥 다 사라지고 소멸되면 너무 좀 허무하니까 죽음 뒤에도 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사후 세계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냐. 근데 이거는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니까 내가 뭐라 말할 수는 없다. 라고 네. 전제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까지 어떤 죽음의 순간에서 임사체험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체외 이탈, 뭔가 이탈해가지고 뭐 바라본다는 게 있고, 내내 환상설을 다 두 가지를 했는데, 자기가 지금 20몇 년을 주기로 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리포트를 해보니까 결국 죽음은 죽음 직전에 쇠약해진 내가 꾸는 꿈이다. 이게 좀 더 자기는 맞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뭔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아, 죽음 뒤에 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 그렇게 너무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니까 죽음 뒤에 뭔가 있다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좀 불안을 달래주면 좋지 않겠나 하지만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가 죽음이란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두렵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우리가 임사체험, 사후세계 체험을 하느냐. 이제 이분이 미국 미시간 대학의 몽골계 지모 보르지긴 박사의 연구를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 실험용지입니다. 지혜 내에 전극을 심고 약물 주사로 이제 심정지를 일으켜요. 죽여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뇌파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네. 그 심정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십 초에 걸쳐서 미세한 뇌파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끝, 이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제 이 체험을 하느냐. 뇌파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그 뇌파를 측정하는 기계가 정밀하지 못해갖고 캐치를 못한 거고. 네. 그러니까 심정지가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뇌로 가는 혈류가 멈춰가지고 뇌파 동시정지 이게 아니고 전체 아주 미세하나마 혈류가 흐르기도 하고 그래서 뇌파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임사체험이다, 근사체험이라 말한 거는 실제 밖에 나온 게 아니라 뇌가 만드는 꿈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뭔가 심장이 뛰거나 해서 이제 그때를 회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또 이게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전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거잖아요. 전기적인 신호 관점을 바라보고 네.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를 한번 바라봤던 거죠. 우리 뇌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그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죽기 직전에 의식 돌아오고 막 갑자기 막 또렷해지고 요걸 요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도쿄 약과대학 구도 교수의 연구 결과인데 지혜 뇌 세포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해마 조직의 절편을 아주 이제 그 빈혈 상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을 안 통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신경세포가 당연히 이제 이게 영양분과 산소가 안 오니까 점점 이제 신경세포 활동이 저하돼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 5분에서 10분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신경세포가 활동이 확 활성화되는 거예요. 갑자기. 마지막. 완전히, 예, 마지막은. 그리고 한 수십 초간 활동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팍! 반응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도 그래야 되지만 요 뇌 속에 어떤 화학적 물질 갖고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체 수준에서 죽음의 순간에 뇌파의 기록 이런 것도 나오지만 신경세포 수준에서 뇌 전체를 떠나서 신경세포 수준에서도 죽음의 찰나에 뇌가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뭔가 막 죽기 직전에 막 마취 막 약도 많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마취제도 들어가고 진통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우리 뇌에 들어가서 막 환각작용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막 환각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여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박도.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체험했다 이런 기억들은 아주 파편적이고 분절적이고 막 엉망인데 임사체험의 사람들은 아주 논리적으로 이게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했던 사람들은 인생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어떤 가치관 변화가. 뇌사체험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거의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이제 또 반박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과학으로 따르면 이렇게 뇌파도 심정지가 되어도 뇌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임사체험일 수 있고 또 신경세포 수준에서도 확 활성화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임사체험을 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럼 체외 이탈은 그냥 뭐냐 이거죠. 체외 이탈은 너무 신기하지 않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스웨덴의 헬릭 에어손 박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거 체험한 거거든요. 이 다치마나 다카시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디스플레이 나타난 거 있죠. 뛰면 내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요
디스플레이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거 끼고 이제 침대에 누운 거예요. 네. 그 침대에 누우면 이제 딱 이제 내 화면에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위에 카메라가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내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가 이제 무슨 봉을 가지고 자기 다리를 문지르는 게 보인대요. 자기 디스플레이에.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난 느끼는 거야. 아, 내 지금 다리에 문지르고 있네, 진짜.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박사가 칼을 꺼내고 내 다리를 베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기급을 하는 거죠. 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내 지금 다리를 왜 베려고 하냐. 자기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인형의 다리를 베는 거예요. 인형의 다리를. 아, 그래, 아유, 안심했다, 이거 말이죠. 끝났어요, 이제 실험이. 실험이 끝났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처음에 봉을 가지고 자기 다리 문질렀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인형 다리를 문질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이 헤드마운트를 끄고 있으니까 느낀 거죠? 나는 근데 똑같이 느꼈다. 촉각으로 내 다리 문지르고 시각으로 보고.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우리 뇌는 정말 정말 잘 속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기억을 심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세뇌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은 우리 뇌만큼 뇌는 가소성이 있거든요. 플라스틱이에요. 우리 뇌가. 잘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짜 기억을 넣어버리면 이게 어 진짜 내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뇌가 인식을 해요. 바로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제 신체 내부에 내가 있다고 느끼는 감각들이 우리 뇌가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체외 이탈이라 하지만 이게 뇌 속에 그런 것들이 묻어질 때 체외 이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봐. 그만큼 우리가 이게 인위적으로도 체외 이탈 체험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아까 시각 장애인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아니 그거는 이제 이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정하자면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 이건 제가 이건 완전 과학적인 게 아니고 본래 인간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눈이라는 게 발전한 게 눈은 뇌 신경 세포예요. 뇌 신경 세포가 툭 튀어나온 거거든요. 네. 뇌 있는 신경.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전에 그 맛이라는 소설을 지은 사람 맛? 로얄드 달? 로얄드 달. 로얄드 달의 소설에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네. 넷플릭스에 영화도 있습니다. 손으로 카드를 보는 사람이 나와요.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눈 다 가리고 손으로 카드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예전에 그런 이야기죠. 실제로 이게 피부에도 볼 수 있는 감각이 있었다고 하죠. 미세하게. 사람의 아 그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문화 같은 경우는 네. 그럼 이제 정프로님. 아, 또 그걸로 갑니까? 뭐지 그거? 예. 파네미로. 아니 뭐 하여튼 뭐 예, 보자 보면 예.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사실 발전한 거 과정을 보면 예.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발전한 거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리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감각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 당시 의식은 못 하지만 여러 가지 신호들이 들어왔을 수는 있고, 근데 그걸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로얄드 달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옵니다. 네. 우리가 제가 약간 분석을 해보자면, 그 시각 장애인이죠. 네. 만약에 그분이 처음부터 시각 장애를 갖고 계셨다면, 그분이 말하는 빨간색 보석, 뭐 노란 옷을 입은 사람,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시각장애를 얻었다고 봐야죠. 아~ 그렇죠. 일단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 중간에 시각장애를 입으신 분이라면 네. 물론 이제 그 뭐 단정할 수도 없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시각이라는 건 이 눈이라는 건 카메라 역할이죠. 그 다음에 뇌에서 그걸 분석을 하잖아요. 네, 어떤 뭐 저 장애인지 모르겠으나 그 중간 과정에서 어딘가 고장이 생겼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극단의 상황에서 잠시나마 그 막혔던 뭐가 뚫렸다든지 네, 뭐 그런 현상에 의해서 잠깐 시각 정보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우리가 전기적 자극이라든지 충격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척도입을 자극하면 이게 뭔가 어떤 영상의 척도입이라든지 후도입을 자극했을 때 영상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전기 자극 가하면 눈은 감겨 있는데 그 시각장애 환자도 이 전기 자극을 후두부 쪽에 가하면 결국 우리가 시각 감각이 형성되는 것은 그러니까 눈은 카메라라면 머리 뒤쪽이 이제 텔레비전 모니터 여기서 이제 결국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를 결국 이제 자극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나는데 강한 충격을 받았고 척도입이나 후두입 받으면서 뭔가 네. 전기적 자극을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이미지가 떠올릴 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는 그걸로도 좀 해명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것도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은 의식을 잃고 저 들것에 실려서 옮겨졌지만 그
옮기는 사람들이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의식을 잃어서 당연히 그때 뭐 못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그 청각과 그 뇌 어떤 부분에서 또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재구성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 마치 내가 신체 이탈을 해서 꼭 이렇게 마치 뭐 유령처럼 이렇게 바라봐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종합적인 여러 가지 실험 프로젝트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럼 체외 이탈이 성립하려면 이제 중환자들이 정말 이게 심정지가 오고 거의 완전 죽음 일보 직전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나와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금까지는 옆에 사람들 이런 건 다른 감각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죠. 그 우리 치면 조명 있지 않습니까? 수술할 때. 네? 그 조명 위쪽에 그 사각지대 거기에다가 뭘 갖다 놓죠. 물건 같은 거. 그럼 진짜 체외 이탈이 가면 그 위까지 가서 본다면 이건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시험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 정말 그러면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아, 그 그렇죠. 위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지금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체외 이탈이 정말 승리하려면 그렇게도 해보자. 전 세계 병원을 그 다. 그 결과 알고 네. 싶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다카시는 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뇌라는 게 너무 진화가 잘 됐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기억을 만들어낼 위험이 많다는 거죠.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언어라는 것들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하고 뭐 하지만 인간의 언어가 가진 가장 큰 이제 장점이 귀신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귀신? 직접 보거나 듣거나 만지지 못한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언어를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추상적인 것들을 서로 공유해 가지고 우리가 수백만 명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삼성이라는 브랜드, 네. IBM, 뭐 애플,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브랜드를 공유하고 뭐 사람들이 달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미를 부여갖고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고 문명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듯이 인간은 뭔가 안 보이고 안 듣는 것도 믿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런 것들하고 의미가 되는 거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가상은 사실은 현실하고 막 뒤섞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트루스 시대 아닙니까? 대한적 사실이라고 막 만들어내잖아요. 네. 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진실이야.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어. 나는 그렇게 보겠다. 그런까지 나오는 마당에 과연 이게 승리 만든다는 부천생과 사후체험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상당 부분이 실제의 기억, 학습된 기억, 착각 이런 것들이 혼재된 집합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그 숲을 속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숲을 속? 라생문. 라쇼몽. 아, 라쇼몽. 거기서 같은 일을 했는데도 다 기억 달라지잖아요. 아, 바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식이 과연 뭐냐 이거죠. 사실 우리가 의식이 결국 이탈하고 의식이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 아니냐 이거죠. 네. 의식이 뭐냐? 의식부터 봐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우리가 뇌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립했던 그 폴 앨런이 돈을 뭐 5억 달러를 내가지고 그 앨런 연구소에서 일종의 뇌 신경세포 지도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왜 게놈 했듯이 네. 이게 그러니까 뇌의 게놈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 뇌세포와 연결해가지고 뭔가 하나의 어떤 이런 걸 규명한다.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결국 이것들이 결국 나중에 규명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일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뭐 브레인 아틀라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결국 뇌세포를 이제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휴먼 게놈 지도 만들듯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걸 지금 지도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지금 이제는 뭐 아까는 지의 뇌를 죽여가지고 뭐 이랬는데 살아있는 지혜한테 이제 뭐라고 할까 생체 장치를 부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 개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죽음의 순간에 지혜 내에서도 막 세로토닌이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분비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임사체험할 때 행복하게 느낀다는 것도 결국은 이런 거 아니냐. 한 단계 더 나아서 켄터키 대학의 케빈 넬스 교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뇌 변형계 있지 않습니까? 이 대뇌 변형계가 우리가 인간이 죽음 직전에 백주몽을 꾼다고 하거든요. 백주몽.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데 마치 꿈꾸듯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어린애들 경우도 많고 좀 조현병 환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있는데 멀쩡히 깨어있는데 막 꿈처럼 막 행동하고 우리 뭐 몽유병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깨어있는데 막
이런 신비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직전에 이 대뇌 변연계가 그런 것들 뭔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이 대뇌 변연계에서 보통 이제 수면을 조절하거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하는데 이것이 뭔가 지금 임사체험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아무래도 세로토닌이 가장 유력한데 이것들이 결국 관련해 작용해 가지고 막 나오니까 이게 뭔가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 거 아니냐. 요즘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영혼이 없단 말이냐? 바로 위스콘신 대학의 줄리오 토너니 교수는 의식의 통합정보 이론을 주창하고 있거든요. 영혼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결국 의식이라는 것은 결국 거미줄처럼 복잡한 네트워크를 갖춘 시스템이라면 어디에든 깃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이 똑같이 뇌 같은 거를 이제 똑같이 만들어서 넣으면은 생물, 로봇, 네. 인터넷 같은 무생물도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의식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검증을 대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러면 결국 어떠냐? 인간이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뇌가 이제 신경세포 괴멸되잖아요. 괴사되잖아요. 그러면 연결망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마음이 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의식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건 철학 용어 마인드라는 게 뇌거든요. 뇌에서 일어나는 게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자꾸 우리는 마음 이렇게 심장을 생각하는데 마인드라는 건 뇌입니다. 뇌. 네, 네, 네. 우리 두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럼 결국은 이렇다는 거죠. 이 4,5세기를 존재한 사람들은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럼 뇌세포가 약화되어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똑똑해지느냐. 그건 설명이 안 된다. 똑똑해지는 현상들. 여기서는 물론 갑자기 활성화된다 이런 걸 설명하지만 그쪽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죠. 뇌세포가 전체적으로 다 약화되는데 갑자기 이게 활성화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또 한쪽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뇌 여러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죠? 어떤 한 분야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서번트 증후군. 네네네. 그런 것도 뇌의 어느 부분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아주 특이한 재능을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는 이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여기서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든 뇌라는 게 결국 이 연결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냅스와 이 신경세포 간에 연결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의식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해봤거든요.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를 이제 알아보려고 네. 깨어있을 때하고 잠들어있을 때 아주 약한 전류를 뇌에 흘려보내가지고 의식하고 관계를 알아보게 됐단 말이에요. 네. 자고 있을 때 없는데 깨어있을 때는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고 있을 때는 없는데 깨어있을 때 있는 게 하나 있다 이거죠. 깨어있을 때는 있다? 정보와 정보 사이의 연결이 자고 있을 때는 사라진다 이거죠. 깨어있을 때는 그 연결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의식이라는 것은 정보와 정보 사이의 거미줄 같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잠들었을 때는 거미줄이 사라지니까 의식이 사라지는 거고 결국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이 정보가 막 서로 연결되잖아요. 거미줄처럼 막 연결되니까. 네네네. 그게 바로 의식이 아니겠느냐 이래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 책에 152페이지에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152페이지야? 네. 그림 한번 어쨌든 보여주시면. 우리의 정보들은 다 뇌세포 어딘가에 단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연결되는 순간 네. 그 연결하는 것이 의식이고 그러니까 저 그림입니다. 네, 그래. 그러니까 잘 때는 저게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깨 있을 때는 그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 이거 차이가. 그럼 이게 바로 의식 아니겠느냐. 지금 이제 이렇게 보고 이 연결이 만들어내는 막 이게 복잡해지고 얽히고 설킨 이게 될수록 의식 수준이 높고 이게 단순할수록 의식 수준이 낮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데아르드 샤르댕 신부의 학설하고 비슷한 거죠. 결국 이 사람은 모든 생물은 진화할수록 복잡해지고 그 복잡해지면서 어느 순간에 넘었을 때 의식이 생겨난다고 보거든요. 어떤 포인트를 지나서. 예, 어느 인계점을 넘었으면 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잡성의 정점에 지금 인간이 있고 그 인간도 계속해서 그럼 더 복잡해지고 어떻게 되냐? 궁극의 지점, 마지막 지점 오메가. 오메가 포인트에 도달할 때 그 신이죠 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인간의 어떤 신화 아니냐 이거죠. 테오스가 되는 거 아니냐, 신화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정신 세계를 말하는 것도 인간의 의식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가지고 새로운 차원이 창조된 게 정신 세계고, 그럼 나중에는 이제 정신과 물질이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 유명한 경제학자. 네. 그 하이에크가 그런 재밌는 글을 썼습니다. 이 의식과 물질 사이의 어떤 유사성, 패턴 관계를 통해가지고 한번 재밌는 글을 보시는데 이미 썼는데 네. 결국 마지막에는 이 의식과 물질이 하나 되는 그 궁극의 어떤 지점들 이걸까지 이제 인간이 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할수록 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네네네. 복잡할 이게 이제 이 요즘 나오는 그 의식의 이제 정보 통합입니다. 복잡할수록 뭐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많을수록 달라지고 바뀌고요. 뭘 이제 디퍼런트 해가지고 뭔가 어떤 뭐 양질 전환해가지고 막 양이 많아지는 순간에 확 질이 바꿔지듯이 복잡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이번 알렉산더 박사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뭐 인간이 더 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좀 뭔가 세속적인 어떤 자기 욕망을 죽이고 더 이제 더 성장한다 이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다 비슷합니다. 사후세가 있니 없니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이 죽음을 계기로 죽음이라는 여러 가지 이거 우리가 고민하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삶을 좀 더 종합적으로 바라보자.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자. 이러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거죠. 그리고 인간이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네. 너무 젊음이라든지 장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계속 배운다 이거죠. 우리가 늙어가면서 눈도 나빠지고 관절도 아파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이런 걸 통해서 배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새로운 경험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 경험하기 싫죠? 싫죠. 네, 하여튼 나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가치 안 좋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아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저는 좀 듭니다. 네, 그게 뭐 결국은 이제 사실 농사 짓는 사회에서는 네. 그 연장자의 경험들, 장로의 경험들이 아주 중요한데 가치 있는 거였죠. 예, 네. 근데 이제 산업 사회에서는 이제 필요 없는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죠. 네, 그게 좀 큰 문제죠. 막 특히나 이 막 동안 뭐 열풍에 뭐 안 늙으려고 안티에이징 네. 이거가 그냥 뭐 제 개인적인 기억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한 20, 30년도 채 안 되지 않았나? 네, 맞아요. 그죠? 이렇게 막 열풍까지 이거 물론 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뭐 늙고 싶지 않고 이런 거에 있었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려고 막 별별 뭘 다 하는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제 TV를 보면 관리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네. 그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보이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이니까. 근데 예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늙어가는 거를 직접 옆에서 같이 보고 죽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데 내가 늙는다는 것을 지금은 못 받아 안 보잖아요. 대중매체 다 사라졌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늙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 돈 있는 사람은 확실히 덜 늙어 보이니까 건강해 맞습니다. 보이고 그리고 대중매체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선남선녀. 네. 아, 나 60에도 아직 동안이에요. 나는 90인데도 아직까지도 50대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 뭔가 시기와 질투와 선망과 부러움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이 화장품을 바르세요. 이것을 먹으세요. 이 뭐 병원에 오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이죠. 산업. 그 산업이 어쩌면 젊은 것을 더 우월한 것으로 네네, 만들고 그래야 이제 그 젊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낼 테니까 뭐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그 몸짱 아줌마인가? 몸짱 아줌마 있었죠. 예. 네. 네. 그 일산에서 네. 그 저기 에어로빅인가 뭐 하시던 그러니까 딴지일보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뭐 아, 그랬었나요? 네, 네. 그래서 그분 한 저는 그분 만나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뭐 때문에 만나봤는지 모르겠는데 와 하여튼 몸짱 이십니다. 네. 요즘 어디 뭐 하시나 모르겠네 진짜. 그때 사업한다고 그죠 그때. 그렇죠. 뭐 중국도 아마 진출하신다고. 아 그래요. 같고. 근데 지금은 몸짱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많아. 인스타에 다 그냥 다 오또맘. 몸짱. 오또맘이 최고. 오또맘도 있고. 요즘 또 그 워터밤 여신들이 많아요. 네. 왜 여신들이 많은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늙고 싶겠냐고 더 열심히. 유지하고 그게 돈이 또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기서 나온 말대로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상태만 머무른다는 거죠. 정체되는 거잖아요. 계속 애 상태로. 애 상태로. 맞아. 우리 사회 전체가 사람들을 네. 다 애로 만들어. 유치화되고 있죠, 다들. 또 어떻게든 이게 돌봐줘야 되고 네. 다 그냥 위로가 필요하고. 네. 저는 어떻게든 어린 말투 쓰려고. 아 그러니까. 요새 아닌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이제 일을 하러 가면. 20대의 그 네. 말투를 이제 네. 뭔가 상품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너무 약간 어른스러운 말투인 거예요. 20대 말투 대충 어떤 느낌이에요? 감이 전혀 안 나도 잘 모르겠어, 이제는. 그래서 최대한 말 짧고 좀 빠르게, 템포는 빠르게. 느리게 말하지 말고, 좀 빠르게. 빠르게. 빠르고, 좀 이렇게 위아래로 좀. 네. 아, 폭이 커요? 네, 폭이 크죠. 왜냐하면 그렇죠, 나이 그렇죠. 들수록 이렇게 천천히 말하면서 이렇게 좀 평상적인 상태에서 네,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죠. 애들은 감정 기복이 크니까 네네. 그런 게 있지. 오늘 저희 일당백은 말이죠. 너무너무 재밌었죠? 그렇죠. 이게 진폭이 큰게 이제 불안정한다는 뜻도 되고, 그게 20대의 특징이죠. 진폭이 크고 불안정하죠. 근데 그 대신 활기가 차죠. 네, 아, 그래요? 활기차. 네. 내가 만난 20대들은 편의점이다. 에, 4,500원이야. 그 친구들이랑 놀 때는 안 그럴 거예요. 아, 그런가? 아, 일할 때만 일할 때. 그렇구나. 그렇죠. 어쨌든 젊음은 좋은 거지만 늙는 거나 죽음도 괜찮다. 그 사실 뭐 이런 지금 임사체험이나 뭐 여러 가지 사후 세계에 관해 가지고 그 원래 레이먼드 무디라는 박사가 이제 무디. 레이먼드 무디가 임사체험 연구의 선구자였는데 그이 사람이 1991년 당시에는 아, 자기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임사체험 자기 연구해 보니까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14년 연구에 이제 그 해서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이후에 자기가 여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하면서 자살 시도도 하고 본인도 임사체험을 해봤대요. 그다음부터는 지금은 요즘은 좀 존재한다는 쪽으로도 아, 기울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요거를 자, 이게 주식을 설명하시는데 요걸 소설식으로 재미있게 이야기 풀 수도 있고 딱딱하게 그 그래프로 설명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똑같은 거지만 요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과학적 접근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좀 종교적인 신비적 관점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뭐내 속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맥락으로 하면 되지. 그걸 꼭뭐 이게 맞아 이거보다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게 낫지 않을까.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있다고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그래야 네. 뭘 해도 돈도 되고. 아, 그렇죠. 요즘 그게 또 상업적하고 연결되니까 그런 거죠. 자, 없어. 그러면 끝이야. 그 사람한테 뭘더 물어볼 것도 없잖아. 근데 네. 어떻게든 있다고 해. 그럼 뭐냐고 물어보고, 어떤 거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또 산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에는 뭐가 좋을까요? 우리 삶. 있다고 말하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 우리 삶에서 죽음은 있잖아요. 죽음 네, 있죠.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생을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려면,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냥 좀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좀 힘들게 느껴질 때 공동묘지를 걸어봐라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질 때 묘지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삶에 상당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 나쁜 짓 많이 하면 안 되겠다. 내남 눈물을 흘리면 안 되겠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죽음을 기억할수록 사람이 잘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폴 발레리 같은 사람이 해변의 묘지에 그런 유명한 식구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결국은 이 묘지에 해변의 묘지에 가서 바다 바람은 불어오고 여기서 나는 삶의 의지를 다시 고치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죽음의 문제를 아 죽으면 과연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 그 어차피 인간이 한번 죽는다는 것이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삶의 문제로 우리가 이제 현세적으로 우리는 보통 접근하니까 도구적으로 한번 이렇게 접근해 봐도 좋지 뭐 않을까. 조금 빠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네.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9.11 때 네.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고도가 낮아지면서 약간 통신이 연결된 거예요. 네. 가족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100% 사랑해, 고마워. 메시지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내가 늘 생각하고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이 나에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뭐 부정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염세적인 게 아니고 더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또 사랑하고 그 고마움과 사랑을 더 알리려고 하고 그런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더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정프로님 사랑한다고 할 사람 많죠? 저요? 일단 전화기부터 한번 보고 아니 근데 진짜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아까 말씀해 죽음학 전도사 하시는 정현철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죽음에 임해가지고 가장 이제 기억나는 분의 어떤 말이 뭐냐니까 그
그 정경 건축가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왜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쓰게 했던 분인가요? 정경 건축가. 아, 네.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죠. 광나루 아차산? 아차산의 봄 내용을 맡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뭐 침대에 들려가지고 이제 갔는데 네. 거기서 했던 말이 바람도 고맙고 햇빛도 고맙고 강물도 고맙고 그래. 여러분도 고맙고 모두 모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게 결국 뭐 죽음을 생각할 때 항상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할 때 사람은 더 이제 뭐라고 할까 생애 영역이 그러니까 제일 부자 우리나라 부자 중에 부자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전북 정읍에 가면 김동수 고택이라고 그 99간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 사랑방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집 주인이 딱 그 바깥 양반이 딱 그 사랑방 채에서 문을 딱 열고 자기 대문을 바라보잖아요. 그 대문 위에 나무 관이 딱 있는 거예요. 관이.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같은 거 나눠줘라 이거겠죠. 네네. 항상 너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99억한 집에 잘 살아도 너 죽어 죽는 존재니까 나무 관이 딱 있더라고. 좀 나눠주세요. 너한테요? 아, 순서 길 번호표 뽑고 예, 기다리시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책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사후세가 존재하냐 마느냐 뭐 이걸 다 떠나가지고 결국 우리가 모르는 영역은 아무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또 나와도 또 모르는 영역은 새롭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죽음이 뭐고 삶이 뭐고 이 수수께끼를 끊임없이 풀어가는 게 인간이나 존재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항상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은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밑줄을 긋는 거라고. 계속해서 이제 이 죽음이 뭘까? 이 질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답을 하려고 시도하는 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네. 결국 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다는데 우리는 묘지가 신에 없어가지고 맞아. 삶이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야. 생각만 해도 묘지 다 같이 있잖아요. 도시에. 근데 우리는 완전히 묘지는 완전히 별도의 영역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만들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말입니다. 예전에는 양반집에 보면 사당이 있거든요. 조상의 신주를 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영역이 구분되는 거예요. 성과 속이 구분되니까 항상 인간은 구분돼 있어야 사람이 조심하잖아요. 항상 경계를 하게 되고 내 살아가는 게 영원하지 않고 항상 그 예전엔 그냥 일반 집에도 신주 단지 실흥에다 모셨거든요. 조상이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항상 고민하는 거죠. 아 내가 막 띵가띵가 놀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탁 그 조상을 생각하고 조상을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다 사라졌다 이거죠. 다 죽음을 추방하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 현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욕망주의적이고 너무 즉흥적이라는 맞아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즉흥적 사고와 단순한 생각만이 판치는 곳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런 생각이 좀. 진짜 예전에 무덤 참 많았는데 동네 뒷산 가면 항상 무덤이었고 지금 다 그 깎아내고 아파트 만들고 그렇죠. 밀어가지고 참 무덤 많았는데 그래서 무덤 주변에 메뚜기들 왜 이렇게 네, 송장 메뚜기 성장 만들 색깔 이렇게 느리게 깨는 네, 네. 네, 그런 애들 있었고 네. 그 무덤이 또 놀기가 좋아요. 네.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혼나긴 많이 혼나지 네, 네. 무덤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애들은 뭐 그냥 막 또 정신없이 가잖아요. 그럼 또 놀이터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뭔가 있어줘야지 항상 성과 속의 공간 생과 사가 뒤섞여져야지 이게 결국 사람이 항상 뒤섞이는 곳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 민물과 바닷물이 뒤섞이는 기수역에서 풍천에서 항상 풍천 장아찌 좋은 게 나오잖아요. 새로운 뭔가 가장 그 어종이 다양해지잖아요. 그 괜한 저 무서운 얘기 만들어낸다 봐. 이 무덤이 원래 뭐 누군데. 아, 동네 약간.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창조.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인제에서 북스테이 하잖아요. 아, 네. 거기 네. 혹시 무덤 있을까요? 거기 무덤 많죠. 공동묘지 투어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 아래 더보기란 보시면 오실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네. 함께 나눠봤고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책 또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책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